안녕하세요. 제 Yo Baby. 자, 능률 독해와 전문 사과의 컬처를 해보겠습니다. 내신 대비 강의니까 잘 보세요. 집중해서. Building designs inspired by nature. 자연에게 영감을 받은 건물 디자인들. 첫 번째, shell residence, Japan. The large Y shell shape structure. Shell residence가 대문자니까 이름이죠. 크고 흰색의 껍질 모양의, 즉 특히나 조개 껍질 모양의 구조물인 shell residence는 find itself, 스스로를 발견하네. In the middle of the woods. The woods는 숲이에요. 숲의 중앙에서 스스로를 발견하니까 거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있다고. 숲 중앙에 있다. Disgraceful. 이러한 우아한 집은 rest원이 원래 rest가 쉬다지. 집이 쉴 수가 있니? 없죠. 놓여져 있는 거죠. 놓여져 있는 거야. 땅에 놓여져 있다. In contrast to. 뭐와 대조로? The green, 녹색과 대조로. It's natural surroundings. 자연적인 주변 환경에 녹색과 대비해서 거기 서 있나 보다. Within it, 그 안에 you can find constructed floors. 너는 발견할 수 있는데 건설된 바닥을 floor니까 spaces, 공간을 separated, pp, 벽으로 분리된 공간을 and comfortable rooms, 편안한 방들을. 잘 보세요. floor가 첫 번째, 두 번째가 spaces, and 마지막 병렬이 명사죠, 명사. 명사, 컴마, 명사, 컴마, and 명사. 오케이. 내용을 해볼게요. 자, 봅시다. 크고 흰색의 조개껍질 모양의 구조물인 shell residence는 있다, 중앙에 있다, 숲 중앙에. 이 우아한 집은 놓여져 있는데 땅 위에 대비해서 녹색과 대비로 대조를 이루면서 이것의 주변 자연 환경들과 그 안에서 너는 발견할 거야. 잘 만들어진 바닥을 그리고 벽으로 분리되는 공간들을 그리고 편안한 방들을 발견할 수 있다. 네.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The Beijing National Stadium, China. 중국에 있는 베이징 국립경기장이죠, 이거. The Beijing National Stadium. 대문자니까 역시 이름입니다. Was the main stadium. 주된 스타디움이었죠. For the Beijing Olympics. 그렇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에. As well as. 뿐만 아니라. The place. 장소이기도 했네. 대신 예를 받는 주격권 되네요. Hosted. 주최하다. The opening and closing ceremonies. 개회 그리고 폐회식을 준비했던 곳이죠. 주최했던 곳이죠. Steel beams. 강철 기둥. Beam은 기둥이라는 뜻이 있어. 또는 이렇게 razor beam. 뭐 쏘는 거죠. 강철 기둥들이 were used to hide. Be used to 부정사니까 잘 보세요. 이거 사물이지. 사물이 뭔가에 했었거나 익숙할 수가 없죠. 그 얘가 없어도 안 되고요. 하이딩으로 써도 절대 안 됩니다. 이 형태를 유지해야 돼요. 가리는데 사용된다. Support니까 지지물을 for the roof. 지붕을 지지하는 걸 가리기 위해서 강철 기둥을 썼대. The stadium looks like. 감각동사 like 명사. 새 둥지처럼 생겼네. 됐죠? 베이징 국립경기장은 자 이거 보시는 분들 이제 가본 사람도 있을 거고 안 가봤으면 뭐 본인 자유대로 하습서. 베이징 국립경기장은 주된 스테디움이었는데 베이징 올림픽에 뿐만 아니라 장소였어요. 주최했던 개회와 폐회식을 강철 기둥이 사용되죠. 가리려고요. 지지물을 지붕을 위한 지지물을. 그럼 스테디움이 보이는데요. 새의 둥지처럼 보입니다. 자, 세 번째. Shelters Camping Buffalo Canada. 캐나다의 쉘터죠. 쉘터는 피난소 이런 뜻입니다. Winnipeg Skating Shelter는 만들어졌는데 for the cold climate. 하이픈으로 삽입이 된 거고 주어가 shelters였고 동사는 appear네. appear 다음에 형용사 쓰면 감각동사죠. 비슷하게 보인다. 뭐뭐처럼 보인다. 절대로 부사 쓰면 안 됩니다. To the way buffaloes stand with their backs to the wind. 잘 보세요. 위니페그의 스케이트 피난소는 만들어졌던 건데 추운 기후를 위해 그게 비슷하게 보인대. 방법과 버팔로가 서 있는 방법이야. 절대로 여기다가 how 쓰면 안 됩니다. how나 the wind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되죠. 관계부사로. 오케이. 그들의 등을 바람 쪽으로 하면서 이때 with 다음에 원래 목적어가 직접 하면 ing 쓸 수 있고 당하면 pp 쓸 수 있어요. 근데 원래 보어 자리거든요. 보어. 보니까 형용사가 들어와도 되고요. 전명구가 들어와도 됩니다. 전명구는 형용사고 부사고 역할을 하니까 형용사 구 역할로 들어오겠죠. 여기가 그렇게 된 거야. with
목적어가 있고 바람 쪽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이때 위드를 하면서라고 해석합니다. 면서 또는 면서 뭐뭐인 채로. 잘 보세요. 버팔로가 서 있는 방식인데 그들의 등을 바람 쪽으로 두면서 서 있는 방식과 비슷하대. 오케이. Also 또한 the cut니까 잘린 모습, 건물의 이제 절단 면들이죠. In the design, 디자인의 절단 면들이 준다 shelter에게 독특한 외관을 준다. 사용식인 거야. 누구에게 무엇을. 이게 뭐 간접, 직접. 그렇게 외우시는 분들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고. 목적어가 두 번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네. Most interestingly, 가장 흥미롭게도 the shelters are constructed from such a thin soft wood that they can be moved around to places where they are needed most. 여보세요? 이게 하나의 문장이지. 가장 흥미롭게도 쉘터가 만들어진 거네. From such a thing. such여 형 명사지. 쏘쓰면 안 된다고? 그러한 얇고 부드러운 나무로 만들어졌다. 그건 원래 so that 구문인데 so를 쓸 수 없어서 지금 such를 쓴 거지. so 대신에. 쏘쓰려면 여기 어가 없었어야 돼. so thin and soft that 이렇게 썼으면 됐죠. 아니면 우드를 꼭 넣어줘야 된다면 so형 어명이니까 such thin soft a wood 이렇게 썼어도 됩니다. 뭐 아무튼 이 that은 너무나 이거에서 이거 하다라는 얘기죠. 이 접속사예요. 뒤쪽이 완전하죠. 주어가 BPP면 수동태니까 목적어 있었다는 얘기네. 완전한 거야. run to places 어디냐면 where 뒤에 완전해야 돼. where 뒤에도 절도 완전해야 돼. 수동태니까 완전하다고. 그래서 전체 사실 from부터 여기까지 다 묶어줘도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쉘터가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얇고 부드러운 나무로. 그래서 얘네가 이동될 수 있거든. 장소 주위로. 어떤 장소냐면 그들이 가장 필요해지는 장소로. 피난소를 이동시킬 수 있다고. 이동이 가능한 거니까 정말 좋은 거죠. 자 보세요. 집중하세요. 위니페그의 스케이팅 쉘터는 만들어진 건데 추운 기후를 위해 비슷하게 보여요. 방식과 버팔로가 서 있는 방식과 그들의 등을 바람 쪽으로 한 채로. 또한 절단면이 디자인의 절단면이 준다 피난소에게 독특한 외관을. 가장 흥미롭게도 쉘터는 만들어졌는데 그러한 가볍고 아니 그런 얇고 부드러운 나무로. 그래서 얘네가 이동될 수 있어 장소 주변으로. 장소 어디냐면 가장 필요해지는 장소로.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컬처가 끝났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